감사합니다. 자. 아, 제가 웃는 이유가요. 예. 장미를 나중에 던졌는데 앞에 아저씨가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지금. 예. 본인도 놀라고, 정동아 씨도 놀라고. 자, 명곡 판정단 여러분. 정동아의 노래. 감동을 받았다. 가슴에 와 닿았다. 느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동아 선배님이 네. 말을 잘 이렇게 못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노래로 아, 진짜 다 이거를 아. 그걸 다 채우시는 것 같아요. 네. 무대가 너무 알찬 느낌 있잖아요. 아. 꽉 찬 느낌이라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알찬. 네, 네. 보면서 계속 와 이게 소름도 끼치고 아. 계속 춤 되게 잘 추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 잠깐만. 무슨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아니. 지금 부탁드리면 안 되지. 지금 전까지 한 얘기가 되게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좋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다 뽑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솔직히 춤은 충격했잖아요, 춤은. 정이 뭐,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느끼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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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느끼함을 제가 더 사랑스럽게 보게 돼서 느끼한 것마저 매력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느끼한데 사랑하게 되는 맞아요. 그죠? 까르보나라 아~ 먹게 되잖아요.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네.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기에 네. 어땠나요? 좀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요. 남자 봤을 때?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훌륭한 보컬리스트. 노래 빼고는 다 이상했군요. 노래 좋았는데 나머지 다 빨리 갔는지 이게 뭡니까? 그 날 버린 남자를 라틴 리듬을 이렇게 삽입해서 불러 주었는데 하춘화의 날 버린 남자가 아니라 정동화의 날 버린 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 정동아 씨가 뭐라 그러나요? 물이 오른다 그러나요? 막 물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더 잘해야 되니까 한 땀 한 땀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자기의 가수 영역을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정아 씨가 네. 요새 진짜 그 불후명곡의 대세라고 할 만큼 대회 진짜 너무 멋지게 무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딱 부르는 스타일이 있고, 네. 락커 이미지가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한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항상 어떤 노래든 동아 씨만의 그 약간 건들건들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자포자기한 그런 남자의 그 막 수컷 같은 늑대 같은 매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선곡이 잘 된 것 같아요. 선곡이. 날 버린 남자도 막, 막 짜증나고 막 건들건들한 거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정말 다 쌈뽕쌈뽕 예쁜 노래들 네.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어떻게 할까? 네 계획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날버린 남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제가 50주년 그 공연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춘화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 그랬더니 콧구멍이라고. 네, 그래서 너무 의외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콧구멍인가 했더니 그 김영철 씨가 하춘화 흉내를 낼 때 뭐 눈, 코, 입 이쪽 부분에 있는 구멍은 다 크게 열어라. 그래서 하춘화 하면 그게 네. 가장 떠오른다는 그런 하던 쇼킹한 네, 이야기를.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네. 또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최다 공연을 하면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님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4승을 거두면서 화요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지난주 최고 점수를 받는데 이어서 이번 주 역시 또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제가 봤을 때 화요비 씨가 네. 개인적으로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이 쭉 올라갔던 그 기운을 받아서 네. 뭔가 오늘 딱 찍고 네. 그래야 또 다음 주에 그 에너지로 아, 뭔가 그렇죠. 또 좋은 노래를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기찬 씨가 말씀하셨던 거 좀 비슷해요. 화요비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마음에 어, 이거 가나면 삐뚤어질 것 같다. 화요비 씨 너무 짜네요. 화요비 씨가 삐뚤어질 것 같다. 네. 화요비 씨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이기는 거 그런 거에 연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연해요. 아니 연연해요. 연연 한 번은 가르쳐. 우리끼리 얘기인데 현진은 입고 왔죠. 아까 연연하니까 우리 졌을 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막 안기더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연한다고. 다음 주에 저는 계량 한복 입고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자, 3연승에 이어 첫 우승을 노리는 한복 입은 소녀 하유비냐. 불회명곡의 태세 정동화 부르면 무조건 기록이 된다. 정동화가 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 선곡한 것도 너무 놀랬어요. 영화 말이랑은 사실은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 또 가장 어렵다고들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하면 안 하고 하려면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 했잖아요. 오늘 아 진짜 토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미식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정우아 씨,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험이었어요. 이게 좀 객석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를 판단을 할 만한 레벨은 제가 안 되기 때문에 태원 형님이 늘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그거 한번 다시 해주면 그거 어떤 거요? 이거 아 그거